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김치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우미다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이 대표하는 음식 바로 김치잖아요. 김치하면 바로 우미다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긴다고 해서 저도 직접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도 오늘 열심히 김치를 담겠어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따뜻한 붉은 사랑의 배추 물결이 가득한 이곳은 2013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창원 만남의 광장.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가해 열심히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행정에서 같이 함께 진행하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테마를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창원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김장 작업을 하기로 하셔가지고 저희 센터랑 협력해서 이제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물기를 쏙 뺀 어마어마한 배추들 준비 완료! 오늘은 자그마치 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으로 양념을 버무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더욱 빨라집니다. 부모님 김장하실 때 도와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처음이에요. 힘들긴 한데 애들이랑 같이 해서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몸은 힘들지만 보람되고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한쪽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김장을 돕고 있는 우미다. 우미다도 김장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닐까요? 저도 김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직접 버무린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는데요. 이러다 나눠주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최고 최고예요. 기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된 배추를 통해 담고 또 담고 어느새 만 포기의 김장을 모두 마쳤는데요. 김치 완성! 김치 가져가세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김장부터 배송까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 500여 명이 한마음이 돼 버무린 사랑의 김장김치는 도내 시설, 기관 58곳과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 저소득층 2천여 가구에 10kg씩 전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이런 맛있는 김치 먹고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미다와 함께한 경상남도 김장 나누기 행사. 작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하루였는데요. 오늘의 김치들로 따뜻한 이웃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